6월 18일 필리핀 여론조사 기관인 SWS에 따르면 필리핀 노동 연령의 국민들 중 삶의 질이 나빠졌다고 답한 사람이 83%로 SWS 조사가 실시된 지난 37년간 135회의 조사 중 가장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소셜 웨더 스테이션 또는 SWS는 1985년 8월에 설립된 필리핀의 사회 연구 기관으로 필리핀에서 가장 중요한 여론조사 기관이다. 이번 조사는 5월 4일부터 10일까지 전국에 있는 필리핀 국민의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4,010명이 응답했다. SWS가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 중 83%는 과거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삶의 질이 나빠졌다고 답했다.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답한 사람은 6%였으며 11%는 변동이 없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SWS가 조사를 실시한 지난 1983년 4월 이후 37년간 135회의 조사 중 가장 나쁜 수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최악의 응답은 2008년 6월에 발생한 쌀과 유가의 인상으로 인해 62%가 최고 기록이었다. 긍정적인 응답자와 부정적인 응답자를 비교해보면 삶의 질이 나빠졌다고 답한 부정적인 응답자가 78% 많았다. 필리핀 전 대통령들의 행정부와 비교했을 때 삶의 질이 나아졌다고 하는 행정부는 코라손 아퀴노 행정부의 초기와 아퀴노 대통령의 후반기, 두테르테 대통령의 코로나 이전 집권기로 조사됐다. 필리핀 국민들은 5년간의 긍정적인 수치에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부정적인 수치가 급락했다. 마르코스 대통령과 아로요 대통령 시절은 필리핀 국민들의 삶이 고난한 시기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수도권이 77%로 전국 평균인 78%와 비슷한 수치를 보였으며, 상대적으로 비사야 82%, 민다나오 80%로 삶이 더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에서는 82%의 응답자가 삶의 질이 하락했다고 답했으며, 6%의 응답자는 좋아졌고, 11%의 응답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사야 지방에서는 87%의 응답자가 삶이 악화되었으며, 오직 5%의 응답자만이 향상되었다고 답했다. 강화된 커뮤니티 검역과 일반 커뮤니티 검역에서의 수치는 GCQ 지역에서의 삶이 더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삶의 질이 지난 1년간 향상이 되었는지 악화가 되었는지에 대한 교육 수준별 조사에서는 초등학교 졸업 이상에서는 91%가 악화되었다고 답했으며, 중고등학교 이상에서는 87%가 삶이 악화되었으며, 전문대 대학교 이상에서는 84%가 악화되었다고 답했다. 하지만 대졸 석사 이상에서는 75%만이 삶의 질이 악화되었으며, 10%는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답해 대졸 이하에서 향상되었다고 답한 5% 내외보다 2배 높은 10%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필리핀에서 부유한 사람들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삶이 더 향상되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영어의 생활 수준별 응답자의 조사에서 가족이 비자발적으로 굶주림을 겪거나 식량이 부족하여 굶주림을 경험한 근로 연령 필리핀인의 순이득 점수는 마이너스 88로 조사됐다. 92%의 응답자가 삶의 질이 하락했다고 답한 것이다. 이것은 가족이 비자발적 귀화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을 조사 마이너스 75보다 낮다. 필리핀 국민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귀화율이 지난 2019년 12월에 약 210만 가구 8.8%에서 5월 16.7%로 두배 증가했으며, 지난 2014년 9월 22% 480만 가구 이후 가장 높게 조사됐다. 필리핀 과거 행정부에서 아로요 대통령과 아퀴노 대통령 시절 필리핀 국민들의 귀화율이 높았으며, 두테르테 대통령 집권 초기부터 귀화율은 하락하기 시작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의 복병을 극복하지는 못하고 있다. 직업에 대한 상관 유무에서는 직업을 갖고 있는 응답자 중 83%는 삶의 질이 하락했으며, 직업이 없는 응답자는 85%가 하락했다고 답했다. 직업이 있으며 월급을 전부 수령한 응답자 중 7%는 삶이 향상되었다고 답했다.
기준 자료에서 아퀴노 행정부 하반기부터 필리핀 국민들은 자신의 삶이 나아지고 있다고 체감을 하였으며 두테르테 행정부에 들어서면서 기존 한 자릿수에 머물던 수치가 두 자릿수로 증가하면서 필리핀 국민들의 삶이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필리핀 국민들의 삶의 질은 역대 최악으로 하락했다. 지역별 응답자 중 수도권은 봉쇄가 길어지면서 삶의 질이 하락했으며 비사야와 민다나오 지역의 국민들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최악의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에 대해 대통령실 해리 로크 대변인은 설문조사에 대해 놀랍지 않다고 말했다. 우리는 최소 2개월 동안 완전히 폐쇄되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대통령은 이를 인정한다고 말하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이 100% 하락하지 않은 게 의심스럽다면서 왜 이런 상황에서 6%의 국민들의 삶이 나아졌는지 궁금하다고 답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혜택을 보는 산업이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의미인 것 같다. 한편 필리핀 통계청은 2020년 4월 필리핀의 실업률이 17.7%로 국가 봉쇄로 인해 4월에만 730만 명의 국민들이 일자리를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4월 기록된 수치는 지난 1991년 2분기에 기록된 14.4%보다 더 높은 실업률로 기록됐다. 필리핀 국민들의 가족 소득은 절반으로 감소했으며 약 60%는 식비를 줄이고 13%는 친구와 이웃에게 돈을 빌려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해리 듀크 대변인은 지난 20일 브리핑에서 이번 주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여 메트로 마닐라에 대한 상황을 유지할 것인지 완화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을 한다고 밝히면서 가장 가난한 가정이 하루에 세 끼를 먹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필리핀 정부의 최우선 정책이라고 말했다. 현재 필리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에 대한 상징적인 답이 숨어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